3, 2, 1. 안녕하십니까. 흑인나무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세 번째로 성공한 교잡종 리기테다 소나무를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이 나무가 탄생하게 된 배경을 한번 볼까요?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당시에 수많은 폭격을 받아 국토가 척토화되어 있었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 대부분 민둔산 투성이었죠. 이러한 상황 때문에 대한민국의 산림 녹화 계획은 세계적으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한국은 꿋꿋이 계획을 이행해 나갔습니다. 1967년 산림청이 설립됐죠. 임업 분야에서는 큰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많은 나무를 이때 심었습니다. 1967년 이 한 해에만 무려 16억 그루를 식재했다고 하는데요. 어마어마하죠. 그렇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1969년 UN 국제산림보고서에서는 한국의 산림 황폐화는 워낙 고질적이어서 복구가 불가하다라고 사망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런 말에 더 오기가 생겼던 걸까요? 척박한 땅에 산림 녹화를 하기 위해 1952년에는 리기다 테다 소나무 교잡으로 해충과 추위에 강한 리기테다 소나무를 개발했고요. 1953년 경사지에서 잘 자라는 현사시나무를 개발했습니다. 이러한 신품종 나무 개발로 헐벗은 강산을 다시 푸르게 만드는데 주력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세계도 한국의 큰 성과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1982년 FAO 식량농업기구에서는 한국 2차 세계대전 후 산림복구에 성공한 유일한 나라, 이렇게 공식적으로 한국의 산림녹화기록을 발표했습니다. 전쟁 후에 힘든 시기였지만 우리의 독자적인 연구로 조림을 성공적으로 수행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대한민국 산림녹화의 1등 공신 리기테다 소나무를 만나볼까요? 리기테다 소나무는 리기다 소나무, 테다 소나무의 교잡종입니다. 이 리기테다 소나무를 탄생시킨 분은 국립산림과학원 초대 원장이신 천신규 박사님입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수원 분원에 이 리기테다 소나무가 있는데요. 가보니까 이 리기다 소나무와 리기테다 소나무가 나란히 있었습니다. 놀라웠던 사실은 식재한 시기가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리기테다가 바로 옆에 있는 리기다 소나무보다 흉고 직경이 두 배가 더 크더라고요. 정말 놀랍지 않나요? 현신규 박사님이 탄생시킨 이 리기테다 소나무가 또 미국 민목 육종학 교과서에도 실렸대요. 현신규 박사님의 업적이 굉장하죠? 그래서 이분에 대해 더 알아보기에 오늘 특별편을 하나 마련했습니다. 저와 친분이 있는 역사여우가 미륜 씨를 모셨는데요. 먼저 미륜 씨의 소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 2,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기나무님의 제의를 받고 이렇게 출연하게 된 역사 매니아 미륜입니다. 오늘은 홍릉수목원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홍릉수목원을 알아본 한국 근현대사에 대해서 말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민원 씨, 현신규 박사님에 대해서 썰 좀 한번 풀어주시죠. 저는 1912년 평북 안주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게 평북 지금으로 평안북도죠. 평안북도의 안주의 안주 군수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형이 원래는 그 철학과에 갔어요. 이게 아버지가 야, 뭐 철학과가 도움이 되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농업대학으로 갑니다. 농업대학으로 해가지고 지금 농업대학교라고 보기에 농업전문학교인데 거기가 어디냐면 수원 농전입니다. 1917년에 세워진 수원 농전인데 그 서울 농전이 우리나라의 농업전문학교로서 서울대 농대의 전신이 됩니다. 그 서울 농전에 졸업을 하시고 그러면서 규슈대학교 임학과에 입학하시고 졸업을 하십니다. 그리고 1936년에 그거죠. 여기 국립산림과학원의 전신인 임업시험장이라는 거는 이제 그때 당시에 조선총독부에서 그 산림을 관리하기 위한 어떤 시험장을 만든
홍릉에 만든 그 곳인데 거기에서 36년도에 촉탁, 그러니까 발령을 받고 37년에 기사가 됩니다. 그리고 43년쯤에 규슈대학교 대학원에 입학을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미국 대학교 가셔가지고 박사학위 받으시고, 그 규슈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셔서 석사 졸업하시고 나중에 미국에 가셔서 그걸 합니다. 그리고 62년도에 이제 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리기테다 소나무를 육종을 하시고 또 1973년도에 나중에 말씀드릴 은사시나무도 현신규 박사님께서 개발하게 되십니다. 이분이 또 그것도 있어요. 1943년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조선 임업 분야 박사 1호십니다. 그때 당시에는 박사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특히나 기술 분야에서 박사 1호가 드물었는데 그 중에 한 분이 현신규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임업에 상당히 큰 지대한 공헌을 하셨고, 그리고 또한 그걸 통해서 많은 이제 살림들을 가꾸게 된 계기 연구자가 있어. 어찌 보면 연구자가 있어야 이제 정부 정책하는 사람들도 살림을 조성하려고 해도, 아무리 조성하려고 해도 연구자가 있고 과학자가 있고 개발자가 있어야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현신규 박사님은 우리나라로서는 상당히 어찌 보면 큰 복이죠. 나라가 전쟁이 70년밖에 안 됐는데도 이렇게 빨리 살림 조성한 나라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나라가 속하게 된 이유도 그분의 역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떠셨습니까? 이제 현신규 박사님에 대해 좀 알게 됐나요? 이 현신규 박사님 덕분에 살림과학을 공부하고 있는 학생으로서 한국에 대해 큰 자부심을 느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이렇게 큰 명성을 가졌던 이 리기테다 소나무가 요즘에는 점차 잊혀지고 있는 것 같아 아쉬웠는데요. 왜냐면 혹시 요즘 리기테다 소나무 보신 적 있나요? 살림 녹화 때는 많이 식재되었다가 경제성의 이유로 요즘에는 리기테다 소나무를 잘 식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히려 북한이 리기테다 종자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는 지금이야말로 다시 현신규 박사님의 걸작 리기테다 소나무, 현사시나무 이 두 나무를 재발견하는 적기라고 생각됩니다. 왜냐면 지금 딱 리기테다 소나무와 현사시나무의 이점이 다시 돋보이는 시기이기 때문이죠. 현재 우리나라 산림은 여러 병해충과 지구온난화로 인해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1988년 부산에서 최초 발생한 소나무 재산증병은 매년 수백만 그루의 소나무를 죽이고 있고 현재까지도 수십만 그루를 매년 죽이는 등 도무지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날이 갈수록 악화되는 가뭄과 더 높아진 기온으로 소나무들이 가뭄 스트레스를 견디지 못하고 말라 죽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 병해충과 지구온난화로 인해 생태계의 급변이 예상되는데요. 기존의 수종이 온난화로 북상하거나 높은 곳으로 더 이동하면 그 열린 공간을 채울 수 있는 수종이 필요한데요. 저는 이 수종으로 리기테다 소나무를 추천합니다. 나무 줄기가 올고져서 수간의 통직성도 대부분 1등급이고 그렇기 때문에 목재로서도 큰 값어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현재 여러 지자체에서 산림을 목재 생산림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추세에도 걸맞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현신구 박사님의 정신을 이어받아 병해충과 기후변화로 위기를 맞고 있는 한국의 산림에 적합한 새로운 교접종이 또 탄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식목일에는 리기테다 소나무를 해보는 건 어떨까요? 다음 편에는 현신규 박사님의 두 번째 걸작 은사시나무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트리트원의 회기나무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